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오늘은 그린 메이크업을 준비해왔어요. 지난번에 파란색 메이크업 올렸더니 초록색 메이크업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어제 투페이스드 새로 생긴 매장에 가서 초록색을 사왔는데 보실래요? 이 초록색이에요. 그럼 우리 메이크업 하면서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메이크업 얼른 시작할게요. 먼저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게리 뷰티에 들고 갔다가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이거 뭐게요? 입생로랑 올라워 파운데이션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맥의 191번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안쪽에 한 번 더 바를까봐요. 피부가 많이 타서 그냥 이걸로 전체 일단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컨실러를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UHD Y31번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 색깔보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상아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을 바르겠습니다. 브러쉬는 피카소 프루프 07번. 그리고 나서 세팅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줍니다. 맨날 까먹는 이 세팅 스프레이. 이렇게 잘 뿌려줍니다. 다음은 이제 파우더를 해주겠습니다. 파우더는 왜 이렇게 입생로랑, 저 입생로랑 피부 표현 처돌이인가? 유행하는 말 써보기. 저 입생로랑 피부 표현 처돌이인가봐요. 입생로랑 올아워 세팅 파우더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살짝 묻은 먼지 털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게 묻어있어가지고 이건 오늘 못쓰겠다. 오늘 난항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방금 파운데이션 이렇게 털면서 여기 다 튀었어요. 그런 날이에요 오늘. 알죠? 물티슈 다들 이렇게 뽑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목에도 바르려면 그냥 지금 바르고 손등에 있는 거 닦아낼게요. 데일리? 데일리 할 때는 목이 안 해요. 데일리 할 때는 이렇게까지 화장을 잘 안 해요. 저는 방송하거나 이렇게 촬영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행사 갈 때나. 먼저 고정시킬 부분들을 1차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형이 은근히 가루날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가루날림이 없어도 있어도 잘 쓰는 편인데 이렇게까지 가루날림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합니다.
별로 티가 안 난다던데 진짠가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연한 쉐딩을 여러 번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연한 쉐딩도 많이 쓰고 또 포인트로 진한 쉐딩도 많이 쓰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바르는 거는 좀 연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나 보다. 아니요, 혼자 할 때 이렇게 느리게 안 해요. 지금은 저 너무 여러분들이랑 저도 채팅하고 싶어가지고. 이 앞머리 어때요? 저 뭐든지 다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한번 이 앞머리 해봤는데 어때요? 그리고 다음 코 쉐딩을 하겠습니다. 코 쉐딩은 맥의 224번 브러쉬로 파우더 처리하듯이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를 하겠습니다.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 애쉬 브라운 듀오입니다. 그 중에서 연한 색깔을 바비 브라운 에스프레소로 이게 너무너무 약간 에스프레소랑 마호가니랑 두 개의 색깔 중에 중간 색깔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호가니는 너무 브라운이고 지금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브라운이고 이 에스프레소는 너무 회색이에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고 나서부터는 컬러 맞추는 게 더 까다로워져서 뭔가 여러 가지 제품을 섞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파우더 케이크랑 섞어서 중간 색깔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약간 콜라가 좋다 나느님 완전 동의하죠? 그 중간 색깔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운 사장님. 이렇게 하고 이제 바비 브라운 내추럴 브로우 쉐이퍼 마호가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할 거예요. 뷰러를 먼저 해야 되죠. 샤넬 뷰러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땡겨서 볼까요? 눈 봐야 되니까. 오늘 속눈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속눈썹 저는 제 속눈썹으로 오랜만에 하고 싶은데 그린색이 너무 진해버린다거나 너무 어두우면 또 모르겠어요. 인조 속눈썹 붙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초벌이니까 이 정도쯤 해두고 섀도우를 바르겠습니다. 투페이스드 초록색 사용할 거예요. 이거 투페이스드 초콜릿 골드라는 팔레트이고 이런 색깔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초록색을 쓰려고 합니다. 뭐 깔아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겉에 쪽에 컬러를 조금 깔아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베이지 컬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바르냐면은 저는 오늘 초록색을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굉장히 넓게 바를 거거든요. 근데 그 초록색이 점점점 피부색과 섞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 피부색과 섞여 나가는 부분을 이 베이지색으로 조금 이따가 잘 섞이게끔 한번 깔아두겠습니다. 제형 때문이기도 하고 컬러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넓은 부분에 초록색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제 조금 납작한 브러쉬로 맥에 이것도 캐리뷰티 나갔다가 블라인드 처리됐지 뭐예요. 그래서 번호를 지금 모르는데 맥에 이 납작 브러쉬로 초록색을 막 강하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이 머니백스래요. 돈 가방 색깔을 눈두덩이에 바르겠습니다. 그럼 고개를 숙여서 할게요. 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지. 만원짜리 색이네요. 만원짜리 메이크업입니다. 이 정도쯤 발랐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시 베이지색 묻힌 블렌딩 브러쉬로 이런 가장자리를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앞뒤로 조금 어두운 색깔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맥의 총알 브러쉬로
여기에 있는 검정색이랑 이 브라운 코코아 트러플 색깔을 섞어서 앞뒤로 음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밖으로 눈이 나가 있었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가장자리를 아까 그 베이지 색깔을 활용해서 블렌딩 해줍니다. 언더에도 양 끝에 썼던 블랙 브라운 컬러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여기에 있는 코코아 트러플 컬러를 언더에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역시나 베이지색을 한 번 더 바르겠습니다. 이 끝에 부분들은 그냥 세팅 파우더 흰색 투명색을 섞어서 이렇게 퍼트려주면은 정말 경계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삼각존 쪽에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발라줄게요. 이 팔레트에 있는 검정색을 블렌딩해서 살짝 연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눈 여기 아래쪽에 살짝 밝은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튀는 컬러나 너무 갑자기 강한 컬러로 하기보다는 유사 컬러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나 아니면 요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색깔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를 언더 앞머리 쪽에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컬러감입니다. 브라운 색깔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바를게요. 눈물 라인 쪽에. 이렇게 한쪽 눈이 섀도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대쪽도 섀도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인공은 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다른 컬러들은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게요. 완전 가장자리 쪽은 세팅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이 베이지색 엄청 유용하다. 경계선 얘가 블렌딩 해준 거 보셨어요? 그리고 언더에 브라운 컬러 쉬머 섀도우로 하이라이트 해줍니다. 이제 양쪽 다 섀도우가 완료되었고 속눈썹이랑 아이라인 하기 전에 먼저 컬러링을 끝내기 위해서 블러셔도 해볼게요. 실리의 아네모네 컬러 우선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베이지 핑크? 핑크빛 베이지 같은 색이에요. 여긴 아까 제가 파우더 처리를 안 해가지고 약간 세팅하는 느낌으로 바르겠습니다. 저의 오늘 쉬머하게 하고 싶다, 매트한데 쉬머하게 하고 싶다고 했던 의도에 맞게 약간 이 블러셔에도 쉬머 광택이 있어서 굉장히 조화롭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립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뮤즈 파우더 립밤 펜슬입니다. 소호 컬러예요. 블러셔랑 립 색깔이랑 잘 어울리죠? 하이라이터는 에뛰드하우스 단독주연 안개꽃 사용하겠습니다. 블러셔 했던 브러쉬에 그대로 붙여서 턱에도 그리고 코에도
쉐딩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컬러를 맞추고 아이래쉬랑 아이라인 할게요. 눈이 진해졌기 때문에 쉐딩도 그에 맞춰서 조금 진해지면 좋아요. 블러셔랑 이어지는 쪽? 여기를 한 번 더 터치해서 살짝 컬러를 더 맞춰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를 한번 할게요. 코 쉐딩을 살짝 작은 납작한 브러쉬로 이쪽 면을 조금 더 세워줄게요. 코를 깊게 넣어준다고 해야 되나? 옆에 있는 하이라이터랑 더 대비가 되어서 더 도드라지도록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줍니다. 눈 주변에 있는 코이기도 하고 해서 더 진하게 하면은 훨씬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랑 속눈썹을 해볼 건데 속눈썹은 저는 오늘 제 속눈썹을 너무 살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상하게 뷰러가 엄청 빡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속눈썹 붙일게요. 이제 잘 올라간다. 약간 아이섀도우랑 이런 거 하면서 유분이 많이 사라졌나 봐요. 아이라인 먼저 하고 속눈썹 바르겠습니다. 아이라인은 맥의 리퀴드 라스트 라이너 사용할게요. 길이는 짧고 조금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오늘 해봤습니다. 반대쪽도 뷰러랑 아이라인까지 먼저 해둘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블랙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한 코씩 더 해서 두 코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하고 불고데기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초록색 섀도우가 살짝 지워져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초록색이 잘 소화가 된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